크리스마스의 기적. 언제인지 모르는 그 어느 날,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아주 작은 어느 마을에 하얀 소녀가 살았습니다. 소녀의 마을은 눈이 오지 않는 아주 따스한 동네였어요. 소녀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하얀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로 했답니다. 예쁜 트리를 보면 산타가 하얀 눈을 선물로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. 우선 소녀는 작은 나무 하나를 집안 마당에 심었어요.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색종이로 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죠. 빨간색, 초록색, 색종이들이 주렁주렁 나무를 뒤덮었지만 소녀는 뭔가 아쉬웠어요. 그래서 집안에 있는 전구들을 모두 들고 와 황금 장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. 그렇게 트리 만들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소녀의 집은 그만 어두워지고 말았어요. 소녀는 자기 자신이 바보 같았지만 이제 와서 트리를 망가뜨리긴 싫었답니다. 어쩔 수 없이 소녀는 집보다 따뜻해진 트리 옆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. 다음날 아침, 잠이 깬 소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. 트리 밑에서 잠들었던 자신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. 그렇게 하얀 소녀는 처음 보는 하얀 세상 속에서 행복한 꿈을 꾸었답니다. 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!